뭔가 익숙하면서 뭔가 낯선 이 광고. 그 느낌? 어쩌면 삼양 때문일지도? 네, 여러분 이 영상은 삼양그룹의 광고인데요. 그런데 내가 알던 삼양이 맞나? 왜 라면이 안 나오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삼양그룹은 라면을 만드는 삼양식품과는 무관한 기업입니다. 그 역사가 무려 100년이나 되지만 소비자 대상의 사업이 많지 않아 조금은 낯선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양그룹이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중독적인 내레이션과 뮤지션 장기하와의 콜라보로 최종 소비자인 대중과 친해지기 위한 광고를 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무선 이어폰, 휴대폰, 노트북, 음료 등 전부 삼양그룹과 관련되었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삼양그룹과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 곳곳에 삼양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삼양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924년 삼수사라는 기업을 설립해 장성, 줄포, 신태인, 명구, 고창, 법성, 영광농장을 차례로 기업형 농장으로 탈바꿈시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삼양그룹을 만든 창업주 수당 김현수였습니다. 삼수사는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근대 기업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촌 근대화와 합리적인 농장 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만주의 불모지를 개간, 산업농지화해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러던 1931년 삼수사는 회사명을 삼양사로 변경하며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년 6개월간 4천여 명의 노동자가 물신 양면으로 뛰어들어 함평과 고창, 부안의 해안 지역을 매립하고 농지로 변화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 면적이 약 50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나 됩니다. 그렇게 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조금씩 자립경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우리나라는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광복이 기쁨도 잠시, 심각한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으로 우리 민족은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북한 지역에 염전을 집중 개발하는 바람에 남쪽이었던 우리나라의 소금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소금은 식품 보존과 조리에 필수적인 자원이었기에 우리 국민의 영양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김현수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미완성 농지를 염전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삼양사의 농장에는 농지로 조성하지 못한 간척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염전으로 만든다면 국내 소금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946년 6월 공식적으로 염전 제조 허가를 얻고 1947년 2월부터 염전 축조 공사를 시작. 인력과 장비 부족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한 끝에 1949년 1차로 52만 2645 제곱미터의 염전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소금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해리 염전입니다. 최초로 민영 염전을 운영하게 된 삼양사는 해리 농장 사무소를 해리 지점으로 변경하고 국내 최고의 제염 기술자를 초빙, 양질의 소금 생산을 위해 노력하며 국내 소금 생산 안정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염전에서 삼양소금을 생산한 지 1년 만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마는데요. 전쟁의 여파로 결국 삼양사는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새로운 사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리 염전은 인근 지소에 군경이 주둔하면서 가까스로 최소한의 치안은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전쟁 속에서도 1951년 94만 4133 제곱미터의 염전을 정비해 소금 6만 5286가마를 생산하며 계속해서 소금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염전 사업은 삼양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된 1956년 7월 삼양염업사로 분리되었고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면서 고품질의 소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갔습니다. 한편 부산에 본사를 옮긴 삼양사는 전쟁 이후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에 중심을 뒀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식품 제조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한 것이었죠. 한국 전쟁으로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삼양사는 전후 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 과정을 꼼꼼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황폐화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나 의식주 해결이었습니다. 수당 김현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늘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의에 해당하는 섬유사업은 초기 투자비 문제로 당장에 실시하기엔 어려웠고, 식에 해당하는 식품사업은 내수와 수출을 균등하게 펼친다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다른 산업의 발전도 순차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삼양은 다양한 식품 사업 중 일단 제당과 알코올,
수산 제조, 화학 조미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단과 한천 두 가지로 사업 영역을 좁혔는데요. 사실 설탕 사업은 창업주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눈여겨보던 식품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설탕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자급자족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설탕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국 다른 식품 산업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목격한 김현수는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설탕 제조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설탕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일부는 미군 부대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값비싼 재료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원료인 원당을 수입해 이를 국내에서 정제해 판매한다면 약 15%의 외화 절감은 물론 수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양사는 1951년 울산에 재단 공장을 새롭게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여 1956년 삼양설탕을 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삼양설탕은 한국 설탕 산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설탕의 자급자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양설탕의 생산으로 설탕이 대중적으로 보급화되기 시작하자 설탕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1962년에는 700톤의 정제당을 일본 오키나와에 국내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설탕 품질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1963년 원당이 수입 허가 품목으로 바뀌면서 삼양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국제 원당 시세가 급등해 원당의 수량은 1963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결국 설탕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삼양은 고가의 설탕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인공 감미료인 달고나를 출시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1965년 국제 원당 가격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설탕 시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삼양은 이 기세를 몰아 좀 더 대중적으로 삼양 설탕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968년 전국적 판매망을 조직하고 커피와 차에 어울리는 각설탕 미니슈가를 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 본격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설탕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설탕은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등의 여파로 국제 원당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이 무려 3배 이상 인상되어 또 한 번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번엔 삼양설탕이 역으로 1330톤의 설탕을 해외로 수출하여 28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게 되죠. 그리고 국내 최대의 설탕 생산 업체로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내 설탕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렇듯 재단 사업으로 사업 기반의 큰 틀을 마련한 삼양은 설탕으로 축적한 자본금을 통해 다양한 사업 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회사의 규모 역시 탄탄대로를 걸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한 성장기를 맞을 것 같던 삼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삼양이라는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1955년 재단 사업 진출 이후 줄곧 삼양설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제품 출시를 해오던 삼양은 1961년에 설립된 삼양식품과 자사의 제품을 혼동하는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양은 식품 브랜드에 대한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보다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식품 통합 브랜드 Q1을 새롭게 론칭하게 됩니다. Q1은 퀄리티 넘버원의 약어로 소재 식품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최고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설탕, 전분당, 밀가루 등 기초식품 소재를 바탕으로 머핀 믹스, 호떡 믹스, 초코쿠키 믹스 등 다양한 홈메이드 제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당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알룰로스 역시 Q1에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효소로 2016년 액체 알룰로스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서 현재 새로운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대체당 전성시대를 맞이해 삼양의 알룰로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식품도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용성 식이섬유, 난수화성 말토덱스트린 등 스페셜티 식품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 삼양은 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으로 식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재당 사업으로 커다란 자본을 마련한 삼양은 다음 사업으로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화학섬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침 196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산업화 흐름이 급물살을 타며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특히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고 삼양은 이 흐름을 틈타 섬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삼양이 이 무렵 화학섬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까닭은 50년대와 60년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섬유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실용적인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일찍 파악한 삼양은
그렇게 폴리에스테르 국산화를 새 목표로 삼으며 초기 폴리에스테르 개발을 위해 일본 에스텔사의 직원을 파견하고 미국의 화학 및 섬유 기업들과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폴리에스테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 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후 1966년 마침내 일본 니폰 레이온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삼양은 폴리에스테르 생산이 가능한 공장 건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1969년 중합에서 섬유 제조 최종 단계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해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테르 중합 공정을 가동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삼양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기본 형태인 스테이플 파이버와 필라멘트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테이플 파이버와 필라멘트는 각각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스테이플 파이버는 주로 혼방 섬유나 패딩, 충전재로 사용되었고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는 강도와 광택이 요구되는 기능성 의류나 산업용 섬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삼양은 두 종류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 능력을 갖춘 뒤 폴리에스테르 브랜드인 트리론을 만들게 되었죠. 트리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숫자 3을 뜻해 삼양사의 3을 연상시켰고 고강인성, 뛰어난 탄성력, 필요 없는 다림질 등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3대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74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폭등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값싼 폴리에스테르 수출은 오히려 호조세를 보여 삼양은 전년도 대비 36% 상승한 736만 7,815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6년 삼양은 세계 10대 화학 섬유 회사 중 9위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폴리에스테르의 영광은 1992년을 정점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는데요. 개발 도상국들의 저가 공세와 국내 시장의 공급 과잉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삼양은 1990년대 중반 폴리에스테르의 생산기지였던 전주공장에 3,000톤 규모의 스펀본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스펀본드는 아기 기저귀, 쇼핑백, 양복 커버, 자동차 인테리어, 필터 등에 사용되는 쓰임새가 매우 다양한 부직포 섬유인데 점차 그 쓰임새가 늘어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한 뒤 과감히 사업 영역을 바꾼 것이었죠. 실제 국내 위생용품 시장이 확장되면서 1999년부터 3년 동안 삼양은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생산량의 80%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00년 삼양은 30여 년 동안 재당 사업과 더불어 삼양을 이끌어온 폴리에스테르 사업을 공식적으로 분리. 현재는 삼양그룹과 SK케미칼이 2000년 설립한 통합법인 휴비스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양은 폴리에스테르 생산 및 연구를 통해 쌓아온 고분자 화학 기술로 또 다른 최첨단 소재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8년 3월, 창립 64년 만에 삼양은 삼양그룹 출범을 알리며 신사업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식품, 섬유에 국한되었던 사업 영역을 석유화학, 의약, 생명공학 분야로의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로 신설된 화학본부의 이온 교환 수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화학 사업의 고도화를 가장 큰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업의 목표로 삼을 만큼 이온 교환 수지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여기서 이온 교환 수지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한마디로 산업용 여가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좁쌀보다 더 작은 0.3에서 1mm 내외 알갱이 형태로 이온성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식품, 의약, 반도체, 원자력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식품 사업과 섬유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던 삼양 역시 1976년 12월 일찍이 협력사의 기술 제공으로 국내 최초로 연간 800만 리터 규모의 강산성 양이온 이온 수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980년대에 들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순도 수처리 및 정제 기술이 필요하게 되면서 음이온 교환 수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발전과 연관이 깊은데요. 특히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는 세척, 즉 세정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때 사용되는 물은 일반적인 물과 다른 불순물이 제거된 초순수 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순수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속에 다른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주는 음이온 교환 수지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당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음이온 교환 수지를 생산하는 회사는 네다섯 개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희소성이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술력만 갖춘다면 미래 가치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삼양그룹은 음이온 교환 수지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음이온 교환 수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선진 기업과 접촉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사의 원료 판매 축소를 우려했던 나머지 기술 협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양그룹은 포기하지 않고 선진기업의 원료를 수입해 유온교환수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차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쉽지만 후처리 공장을 우선 준공해 국내에서 음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한 것이죠. 그렇게 1985년 후처리 공장 준공을 한 삼양은 순수처리용 SA20A 등 10여 품목의 음이온교환수지를 국내 최초로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후인 1987년 5월 기나긴 설득 끝에 선진기업과 음이온 교환수지 원료 CMP를 생산하는 중합공정에 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삼양그룹은 양음이온 교환수지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월등한 기술을 보유한 화학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양음이온 교환수지의 국산화는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이 고도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고 삼양그룹이 48년 동안 유온 교환수지로 정제한 물의 양만 약 3,715억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음이온 교환수지의 자체 생산은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 내환경 변화 등이 뛰어나 꿈의 소재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카보네이트인데요. 정밀 기계 부품의 소재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전자, 자동차, 건축, 의료기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노트북, 전자기기의 케이스까지 대부분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100% 수입에 의존하며 국내 상용화가 어려운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삼양은 폴리카보네이트 국산화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고분자 화학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진출을 추진해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카보네이트는 모두 고분자 물질로 구성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합성과 가공 과정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삼양은 해외 협력사와 TPA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작법인 삼양화성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5월 마침내 삼양은 폴리카보네이트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었죠. 한편 삼양은 1987년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테레프탈산의 자체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원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페트병의 원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필품에 이 테레프탈산이 사용되고 있죠. 이 밖에도 테레프탈산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의류, 포장재, 산업용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양그룹이 TPA로 생산한 옷만 약 2,497억 장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삼양의 기술력이 숨어 있다는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삼양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 산업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삼양그룹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 컴파운드로 자동차 헤드램프 1억 5천만 대, TV는 8,500만 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과잉으로 불거진 친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기도 합니다. 재생 폴리카보네이트 원료가 90% 이상 함유된 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또 한 번 눈길을 끌게 된 것인데요. 특히 다수의 국제 시험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까지 입증받으며 현재는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폐어망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내 외장재 부품과 차체 구조용 부품, 전기차용 경량 배터리팩 케이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 연구 중이며 2022년에는 옥수수 등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친환경 플라스틱인 이소소르비드 상업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창립 이후 건전한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보국이라는 기업 비전 아래 설탕, 밀가루, 섬유 사업에서 확장해 첨단 소재 개발로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서온 삼양그룹. 2000년대에 들어 삼양그룹은 새로운 기업 로고와 함께 Life's Ingredients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슬로건에는 삼양그룹이 단순히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와 비전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의식주 생활은 물론 다양한 소재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온 삼양이 오랫동안 꿈꿔온 비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약 바이오 사업이었습니다. 삼양그룹은 1980년대 말부터 화학사업 등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의약 바이오 사업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의약 바이오야말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분야일 뿐 아니라
그동안 삼양이 쌓아왔던 고분자화, 유기합성 등의 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력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최고의 폴리에스테르 기술이 집약된 고분자화학 기술은 약물 전달 시스템, 생체 적합성 및 생체 분해성 재료의 개발 등 의약 바이오 사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1991년 1월 삼양은 중견 제약회사인 대하신약의 투자자로 나서며 일찍이 의약 사업 진출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리고 대하신약은 삼양의 투자를 계기로 미국의 테라테크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여성 폐경기 증후군 치료용 패치제인 베타 에스트로 패치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의약 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재반 준비를 끝낸 삼양은 축적된 화학 섬유 기술을 기반으로 1993년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개발에 성공하면서 서서히 의약 부분 성장에서도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트리소브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이 수술용 봉합사는 특허 기술상, 장영실상 등을 수상하며 글로벌 봉합사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98년 삼양은 트리소브 원사를 사용한 수술용 봉합사 완제품인 서지소브를 개발하여 국내 봉합사 시장에서 수입 대체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에는 폴리디옥사논 소재로 만든 모노소브를 생산해 미국 기업의 독점 체제를 깨는 계기를 마련해 의학계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현재 생분해성 봉합사 원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삼양그룹이 판매한 봉합사는 236만 4849km이며 이는 지구를 약 60번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합니다. 한편 삼양은 의약품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요. 1993년부터 항암물질 파클릭탁셀 연구에 뛰어든 이후로 2년 만인 1995년 9월 국내 최초로 식물세포 배양을 통한 항암물질 파클릭탁셀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해 항암치료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파클릭탁셀은 주목나무를 벌채해 반합성을 통해 주원료를 직접 추출했지만 삼양은 나무를 베는 대신 우량균주로 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을 배양해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원료비에 부담 없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항암제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약 바이오 부분에서도 글로벌 입지를 다지게 된 삼양그룹은 2011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바이오팜 사업을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로 합병해 신규 사업 진출, 혁신치료제 R&D 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4년 창립 이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앞장서온 삼양그룹은 이제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기업의 전통과 창업 정신을 이어감과 동시에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화학, 식품, 의약 바이오, 패키징 등 그룹 중점 추진 사업 전반에서 글로벌 스페셜티를 중심으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 스페셜티 케미컬 소재 회사인 버든트 스페셜티 솔루션즈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계면 활성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퍼스널 케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인수한 KCI와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죠. 또 의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독자적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발전시킨 약물 전달 플랫폼 센스를 개발해 고도화하고 있으며 전달체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센스 플랫폼은 기존 DDS 플랫폼 대비 안정성을 강화해 SIRN mRNA와 같은 핵산 치료제를 위한 약물 전달체 플랫폼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양그룹은 헬스앤웰니스,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고도화시켜 글로벌 스페셜티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서 더욱 활약할 삼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삼양그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